이번에 너무나 귀한 강사님들, 원래 디아스포라 뭐 이렇게 우리가 용어하는 사용하는 시작이 됐던 창시자들, 이런 분들 또 교수님들 계셔가지고 이론이 쫙 됐는데요. 다른 곳에서는 쉽게 했는데 여기에서 완전히 거기 거울 앞에서 완전히 발가벗기는 모습이 돼가지고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두 가지 점에서, 하나는 이제 그렇게 이론 앞에서 저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하신 이루신 일들에 감사와 영광 올릴 부분과 함께 또 혹시 부족하고 또 조언 받아야 되는 부분들, 뭐 잘했다 소리는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은 또 사랑의 지적은 할렐루야로 감사하게 받고 발전의 기회로 잡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하나는 우리 유럽에서 열악하다고 하는 환경에서 하는 우리 동역자님들, 참 어렵다 그러지만은, 그러나 우리 비엔나 한인교회도 됐기 때문에 여러분의 교회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사람에 따라서, 우리 또 사역지에 따라서 어떤 부분은 적용이 되어서 도움이 될 것이고 또 다른 분에게는 또 다른 부분이 또 적용이 되어서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 제가 시간 주어진 시간에 해달라는 것보다는 더 많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이미 우리 저 토마스 박사님 통해서 그리고 또 우리 교수님 통해서 이렇게 강의 중에 나왔듯이, 저는 이제 선교사로, 총회파송 선교사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한인 목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인 이 유럽 한가운데서 우리 교회만의 목회를 할 때는 과연 내가 선교사인가? 이제 정체성에 맞는 그 질문을 시작부터 지금까지 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인 목회를 하지만은, 우리 저 2010년도 로잔 대회에서 이제 디아스포라 그 한인교회 목회들, 그게 중요성이 이제 대두돼가지고 의미가 다 부여돼서 이의가 없이 많이 됐지만은, 그 이전에는 과연 한인 목회하는 사람들이 선교사인가, 이런 데 대해서는 퀘션이 저희 교단에도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런 질문 앞에서 스스로에게, 나는 과연 선교사인가, 더 나아가서 우리 비엔나 한인교회는 생존을 위하여 존재하는가, 아니면은 정말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선교적 교회가 되고 있는가, 선교적 교회의 모습으로 서 있는가, 이런 이제 질문 앞에 세우면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은 저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저 자신도 그렇고 제 아내도 뭐 사모가 아니라 선교사, 그리고 여러분도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들 자신도 선교사라는 그런 이제 의식을 주고 선교적 삶,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살도록 그렇게 하는데,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무슨 존재입니까 하면 사명적 존재입니다. 이제 무슨 사명입니까? 영혼 구원을 위한 사명이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이다. 이런 의식들을 강조하면서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갔을 때는 이제 60~70명 모이는 전형적인 그런 교민교회, 또 어려움을 겪던 그런 교회, 그 가운데 또 학생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그런 교회였죠. 근데 그런 교회가 이제 중간에 나오겠지만은, 이제 비엔나 오스트리아를 넘어서 동유럽 각 지역, 그리고 서유럽,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까지 지경을 넓혀가면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고 우리 기도 속에서 세계를 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엔나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 곳이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삶의 질이 넘버원,
비엔나예요. 10년 연속. 다른 대답, 교수님 다른 대답 하셨습니까? 아, 비엔나. 어떻게 알고 계셨어요? 예. 아까 분당에서 오신 우리 성교사님이 분당을 아세요? 그러니까, 그 천당 밑에 분당 아니요? 그러니까는, 그거 어떻게 아셨어요? 그런데, 분당 위에 우리 비엔나가 있는지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예. 그렇게 삶의 질이 좋다는 것은 그만큼 선교가 어렵다는 것이죠. 1년에 유급 휴가가 5주, 카톨릭 국가이기 때문에 이 모든 우리 어딥니까? 교회 절기 때 월요일까지 다 쉬고 이렇게 되고 뭐 실업되면은 실업수당 나오고 직업 발산해 주고 관광의 도시, 또 음악의 도시, 예술의 도시, 우리가 잘 아는 베토벤, 제일 유명한 이제 모차르트, 슈베르트, 하이든, 스트라우스 주 활동 무대, 음악의 도시. 예. 또 얼마나 겨울이면 스키의 나라. 그러니까 성도들이 신앙 하나님 찾고 하기에 너무나 어려운 곳이에요. 이런 어려운 곳에서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하나님 나라 초점 맞추고 선교를 위하여 사역적 존재로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 말씀대로 하니까 되더라고요. 말씀대로. 예. 이제 저 나가는 이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실질적인 선교 사역들 보면서 그렇게 합니다. 시간 관계상 들어가는 말 이렇게 쭉 지나쳐서요. 맨 아래 보면은 제가 이제 여기에 디아스포라, 한인 디아스포라가 서론의 아랫달락 부분입니다. 750만 내지 800만인데 이제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750만으로 보기도 하고 800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또 뭐 할 수 없어서 750 내지 800만 이렇게 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강사님들 740만이라고도 그러고 750만도 그러고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저 맨 거기에 서론 맨 아래에 있듯이 어떤 이유로든 디아스포라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있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참 이 자리에 있는 이 자체가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자, 디아스포라로서의 비엔나 한인교회 그 이제 그 교재에 나온 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머리는 그리스도니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삶은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교회에서 주님께 순종하고 다른 지체와 함께 동역하여 진정한 선교적 교회를 이루는 훈련이 교회에서부터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디아스포라 교회는 교회 안의 언어와 문화를 초월해야 하는 초월하고 있는 다문화 다언어 공동체입니다. 그들이 모인 교회는 당연히 다문화 다언어라는 거죠. 그것은 교회 안에서부터 선교가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엔나 한인교회의 경우 저희 교회는 주일 예배 시 예배드리는 사람이 국적이 한국인, 오스트리아 사람, 그리고 대만분, 그리고 이란,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분들은 또 이란어를 쓰기 때문에 3개국어로 통역이 되고 있죠. 한번 드린 예배에 한국어 외에 독일어, 중국어, 이란어 이렇게 했습니다. 독일어만 통역될 때 그 시스템으로는 3개국어로 통역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란어하고 또 중국어를 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바꿔야 됐어요. 14,000 유로를 투자해가지고 시스템을 다시 바꿔가지고 그렇게 한꺼번에 했습니다. 아까 목사님이 이제 한국 경우에 우리 문 목사님께서 한국 경우에 큰 교회에서 따로 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저희는 좀 문 목사님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거기서는 장소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나 저희는 그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우리 대만 분들 여러분이 모이기 힘쓰시고 여러분이 이미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대만 분의 목회자가 온다면 우리는 할렐루야라고 여러분을 협력하고 도와드릴 부분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분들에게는 이제 독립하는 소망을 목표를 이렇게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주중에 목요일 한 날을 정해서 예배당의 교육관에서 자신들이 자유롭게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장소와 시간을 다 부여를 했죠. 그리고 우리가 주일 예배 끝나면은 우리 이민교회들이 교민교회들이 전부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국제 결혼하신 분들이 이 이란 분들, 아프가니스탄 분들하고 대만 분들 따로 방을 해가지고 우리 한국 음식 안 드리고 그분들의 음식으로 해서 그분들이 섬기고 그래서 그런 교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2세들 역시도 겉모습은 한국인이지만은 그들이 모국어로 쓰는 언어가 한국어보다는 현지어인 독일어죠. 그래서 그들의 문화 역시 한국문화는 다르고요. 한마디로 교회 안에서 선교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은 이것을 의식하고 그들에게 그런 사고를 가지고 대해야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부터 선교가 시작돼야 하지만은 당위성만 가지고 선교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교육하고 봉사하고 친교를 그렇게 나눠야 된다는 것이죠. 나아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예배, 교육, 봉사, 친교를 통해서 선교사로서 갖춰야 할 훈련을 받고 세상 속으로 내어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성도님들이 세상 속에서 그런 선교사적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애를 썼죠. 쉽지가 않았습니다. 어떻든 그래서 PGM, Professionals for World Mission에서 이제 미국에 계신 목사님과 협력해서 이곳 유럽에서 저희 교회에서도 시작을 하고 해서 3년간 훈련시키고 또 독수리 제자 훈련도 시키고 또 저 나름대로 또 훈련시키고 이렇게 해서 성도들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선교사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훈련들을 시켜왔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중생한 모든 성도들은 이게 참 중요한데요. 눈, 코, 입, 손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에 14장에 나오죠. 손, 발 등의 지체다. 그리고 그 지체들 모두는 아주 특별한 전문성이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창의적 접근 지역에서 우리 교수, 의사, 간호사 이런 분들을 우리가 전문인 선교사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 각 지체의 기능을 보면은 모두가 다 각자의 분야에서는 전문가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문성의 의미를 보다 확장시켜 그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각자가 가진 성도들이 가진 탤런트를 가지고 삶 속에서 자신의 전문성을 가지고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컨대 이제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안수받은 목사만이 선교하는 시대가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 모든 성도가 다 선교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문성을 가진 모든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교회 밖에서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선교적 삶을 살 때 교회는 건강한 선교적 교회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비엔나 한인교회의 선교 사역을 개관하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는 차고 넘치는 교회, 그 표현은 이제 아홉 가지가 차고 넘치는데,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사랑과 또 섬김, 봉사가 차고 넘치고, 그리고 일꾼과 제자, 그리고 헌금, 그리고 감사가 차고 넘치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와 그리고 치유의 역사가 차고 넘치는, 처음부터 의도하지는 않았지만은 이렇게 하니까는 그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차고 넘치는 그 모습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 이제
우리가 오늘은 비엔나 한인사회를 보고받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면서 내일은 처음엔 동유럽을 그리고 이제 지금 온 유럽을 보고받는데 뭐 여러분이 들으시기에는 좀 외람되게 느끼실지 몰라도 우리 제가 제 딸아이가 현지 교회에 현지 학교에 다니면서 이렇게 공부하는데 보니까 어느 날 오스트리아는 온 유럽의 심장이다 이렇게 배우더라고요. 근데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제가 그냥 가슴을 탁 친 거예요. 그렇다. 영적으로 비엔나는 온 유럽의 심장과 같은 역할이다. 이런 이제 받아가지고 그런 이게 이제 사명과 의무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심장은 모든 육체 기관 중에 암이 안 걸리는 기관이 하나 있는데 그 기관이 어떤 기관인지 아십니까? 신체 답부터 알려드리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심장이랍니다. 왜? 심장은 항상 움직이기 때문에 그 이제 심장은 항상 뛰기 때문에 심장이 멎으면 인간이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뛰어야 된다고 우리 교인들에게 뛰어야 된다고. 예.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 교회가 아니냐고. 그래서 예배당 안에서만 교회가 아니라 나가서 교회다. 예배당 안에서는 나가서 뛰기 위해서 훈련받고 다 모든 것이 훈련이다. 사랑도 훈련이고 용서도 훈련이고 예? 봉사도 훈련이고 예배도 훈련이고 다 훈련이 되어야 된다. 그 훈련이 나가서 생활 예배로 섬김으로 이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온 유럽을 보고만 하는데 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그 교회의 목표요 비전을 이루기 위한 전략적 목표가 바로 차고 넘치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24년째 달려오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선교사로서 본인은 사역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비엔나에 있는 한인들을 대상으로 한인 목회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또 독자적으로 행하거나 혹은 오스트리아 개신 교단과 협력해서 행하는 그런 사역들입니다. 저는 이제 공식적으로 오스트리아 목사 자격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트란 교회와 협력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비엔나 한인 비엔나에서 사역이고요. 세 번째는 동유럽 선교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뒤에 장이 많은데 앞에 이렇게 나가고 언제 그렇게 시간이 끝나는가 이렇게 염려하시는 분이 혹 있을지 몰라요. 아니에요. 뒤에 사실은 우리가 그것은 선교하는 일들은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고 사실은 금방 하루아침에 탁 하기가 이 유럽 상황에 쉽지가 않아요. 예. 그런 앞에 것들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하실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런 얘기할 때는 웃으면서 너무 긴장들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좌우에 성교는 웃으며 안 해야 돼. 자, 웃으며 하십시다. 제가 저 우리 교단의 선교사님들 파송하게 교육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목회는 즐겁습니다. 선교는 즐겁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처음엔 잘 안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고난은 있습니다. 고난은. 그러나 성경을 보니까는 제자들은 고난받고 즐겨 기쁨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예. 성교하고 목회하는데 여러분 어려움 있고 고난은 따릅니다. 그러나 즐겁고 보람된 거예요. 자, 우리 다음 달에 다음 달에 이제 동유럽 가는데요. 저 데살로니카에 갑니다. 항공료만 해도 300몇십 유로예요. 우리 성도들이 30몇 명이 교사팀으로 가갖고 저 이제 사역하러 갑니다. 이들은 300몇십 유로 자기 비행기 기사채 그리고 그 어디입니까? 거기에 참가비도 내지요. 그리고 다 섬기다가 자기들은 은혜 한 번도 못 받고 다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다가 하면서 저한테 그럽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자기 돈 내고 자기 시간 드리고 하고 감사하다 이렇게 인사받는 게 목사예요. 그럼 목회가 쉬운 거지요. 즐거운 거지. 안 그렇습니까?
안 그런 모양인데요. 자, 우리 예배는 이렇게 한데 1부는 청장년 전통 예배 방식이고요. 2부는 청장년 예배로 찬양과 경배 형식으로 드리고 3부가 중고등부 예배로 드립니다. 2부 예배 후에는 대학부 셀 모임, 청년부 셀 모임이 있고 그리고 주일 오후에는 오후와 주중에 장년부 셀 모임이 있습니다. 수요 오전에는 중보기도 사역팀 뜨거운 중보기도로 오늘 오전에 뜨겁게 하는데 특별히 이 4세대 디아스포라 이 모임을 위해서 이 컨퍼런스를 위해서 우리는 두 달 전부터 기도해 왔어요. 지금 이 시간에 제가 3시부터 강의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또 맞춰서 우리 중보팀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 갔을 때는 중보팀이 어디에? 아무도 없었어요. 저와 제 아내만 딱 기도자리 지키는 거 따로따로 그 외에는 없습니다. 부흥 강사님들 오시면은 오셔서 그럽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에 새벽이지만은 지금 담임 목사를 위하여 이 집회를 위하여 나를 위해 전담하는 기도자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뒤에서 들을 때 그 말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저한테는 꿈만 같은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그 질투했겠습니까? 너무 부러웠어. 하나님, 제게는 저런 날이 언제 올까요? 근데 어느 날 제게 그런 날이 와가지고 제가 어딜 가고 시차가 달라가지고 혹은 어디 집회 가서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시차가 달라도 철회를 하면서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시키지도 않는데 청년들이 기도하기도 그렇게 하고 기도하는데 온 교회가 막 토요일 되면 막 곳곳에서 막 주여 부르짖고 막 기도하네요. 제 사택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보람된 것은 비엔나에 유학한 학생들이나 주재원들이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선교사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변화되는 모습들이죠. 이 교인들이 4분의 1이 3년, 5년 텀으로 막 바뀌는데 이게 이제 우리 교민교회의 디아스포라 교회들의 어려움이죠. 저는 이걸 기회로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훈련소 목회합니다. 하나는 돌봄 목회, 케어하는 거. 두 번째, 훈련소 목회. 누가 어느 교회 와도 저는 바로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리 집사 되기도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 세례자가 되려면은 주일 성수는 물론이고 11조를 다 하고 술 담배 다 끊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 서리 집사 기준은 어떻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그들이 3년, 5년 있는 동안에 물론 다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서 바로 된 사람들은 정말 변화돼가지고 그렇게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고 가게 되는 것이죠. 자, 오스트리아 지역 내에서의 구체적인 선교사역입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직접적으로 동참하는 방법과 재정을 보조함으로 간접적으로 선교하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동참하는 것은 먼저 난민들을 돌보는 그런 사역들이 있고요. 그건 읽어보시고 지금은 하지 않지만 그렇게 시작이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맨 아래 단락에 134페이지죠. 복음 전도를 위해 좀 더 효율적인 사역들 집중하고 있는데요. 중점 사역은 비엔나 한인교회 선교팀인 조이풀 미션팀을 통해 양로원 사역, 시각장애인 사역, 노숙자 사역, 난민 어린이 사역 이렇게 하고 있고요. 각 사역들은 이제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저는 그 사역하는데 한 번도 가보지 않았습니다. 제 아내가 이제 선교사로 사역을 하니까는 제 아내가 함께하다가 지금은 제 아내도 안 합니다. 그래도 평신도들이 자기들 사역이 되니까 자, 제 1회 종교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성도들에게 주셨습니다. 돌려주었어요. 그러니까 제 2회 종교교육을 통해서 사역을 성도들에게 준다 그러잖아요. 이 성도들이 사역을 통해서 자기가 사역자가 된 이것도 미니스트리잖아요. 미니스트리. 그 사역을 통해 보람과 기쁨을 찾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자발적으로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그렇게 해가는 것입니다. 자, 오스트리아는 명목상 카톨릭 국가지만은 우리가 가서 돕는다 해서 그냥 처음부터 환영한다고 웰컴하고 문 열지 않았습니다. 이제 기다리고 기도하고 하다가 하니까는 나중에 길이 열리고, 또 길이 열렸는데 가서 찬양이 은혜롭게 되니까 사람들이 다 막 더 깊어지니까는 막 또 거부하면서 거기에 라이퉁이 뭐죠? 그 관리자들이 또 거리를 두고 못 오게 하고, 그러다가 또 요청을 하니까 또 요청 가서 또 가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제는 자유롭게 시간 되면 가서 복음도 전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재정적으로 보조하는 일은 그 아래와 같은 기관들에 이제 보조를 하는 거고요. 해외 선교 사역에 대해서 동유럽에 우리 장기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이 처음에는 교단 선교사를 동유럽 12개국에 12가정을 파송하는 비전을 가지고 3개국을 열어 나갔는데, 우리 교단 선교 정책기 그 당시에는 지금 달라졌지만은 현지 교단장의 초청과 선임 선교사 두 가정이 있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초교파로 선교가 됐고, 또 나중에는 현지인 사역자들을 우리가 파송하는, 입양 파송하는, 그래서 제가 이제 원용해갖고 입양 파송이다 말을 원용해서 그렇게 해서 후원하는 그렇게 사역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20여 년 주력해온 여기에는 이제 아시아나 아프리카 중동에 해당되는 건 빼고 동유럽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동유럽 선교의 필요성은 여러분 한 읽어보시고 참고 삼아서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구체적인 사역의 결실이 있다면은 지금은 136페이지 밑부분이죠. 2019년 4월 말, 제가 이게 4월 말에 원고를 넘길 때입니다. 현재 재정의 50% 이상 지출하여 후원한 선교사 수는 총 22개국 129명 그랬는데, 지난 주일이죠. 6월 달부터 4명이 더 추가돼갖고 어떻게 됩니까? 133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예.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서 나라를 이제 동유럽에 다 하는데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 타이틀만 있죠. 나라를 선정하여 준비한 후 합당한 선교사를 파송한 경우, 이 경우는 크로아티아, 헝가리, 슬로바키아, 루마니아에 사역하는 선교사님들 여기 해당되고, 거기에 이제 이름도 다 쓸 수 있는데 다 생략한 거고요. 두 번째는 이미 사역지에 들어갔지만 후원처를 찾던 중에 우리 교회와 만난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마게도니아, 코소보, 우크라이나에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입니다. 마게도니아에는 한국인 선교사님들이 총 세 가정인가요? 세 가정인데 거기 한 가정이 저희 교회고, 코소보에는 한국인 선교사가 네 가정인데 거기에 두 가정이 비엔나 한인교회 파송 선교사.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작은 조그만 교민교회가 어떻게 그 길을 감당하는 거예요. 제가 코소보에 마게도니아에 지지난해에 갔는데요, 거기 갔는데 보니까는 한국인이 그 세 명인가 이거밖에 안 돼요. 그 나라 전체 거기에서 그 중에 3분의 1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가 지금 14년 5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격스럽죠. 뭐 어디에 뭐 결신자가 있고 뭐 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왜 결신자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살아있는 것만 해도 선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세 번째, 동유럽 선교지에 사역하는 선교사 가운데서 후원이 부족하거나 혹은 중단된 경우, 활기차게 사역하는 선교사님 가운데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커넥팅 됐을 때 우리 교회에 결정해서 후원하는 경우입니다. 네 번째, 동유럽 현지 교단이 추천하는 현지 목회자를 후원하는 경우, 슬로바키아 개혁교단에 우리 10여 년 동안
10명의 그 신학생들을 장학금을 지불했습니다. 그 교단과 아주 친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그 교단장의 요청으로 자기들 우리 하고 있는 사역자들이 너무나 어려운데 도와줄 수 없느냐고 그렇게 해서 그러면 우리는 구제적 차원보다도 활력적으로 잘하는데 조금 더 힘을 보태주면 달릴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우리에게 소개해달라 그렇게 해서 이제 한 게 네 번째인 경우입니다. 다섯 번째, 동유럽 한국인 선교사들이 개척한 교회에 사역하는 현지인 사역자들, 이제 그들의 제자들이죠. 여섯 번째, 목사님 40분까지인가요? 예, 시간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여섯 번째는 한국인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신학교 후원, 우크라이나, 불가리아 운영하는 신학교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있고 어느 신학교에서는 목사님 정말 어려울 때 비엔나 한인교회가 우리 신학교 살리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직접 말하는 건 나중에 했지만 다른 분을 통해서 그렇게 들었어요. 그렇게 어느 선교사님 그러더라고.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그렇게 쓰임받았다는 게. 네. 일곱 번째, 동유럽 현지 교회와 협력하여 선교하는 경우, 비엔나 한인교회와 루마니아 현지 교회가 협력해서, 그것은 우리가 못해서가 아니라 루마니아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되도록 하는 조금이나마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제가 방문했을 때 그 교회 그분과 함께 대화해가지고 몰도바로 루마니아로 이렇게 파송을 한 경우입니다. 그 외에는 동유럽 선교사들과 현지 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자학교, 그 제가 보고 자꾸 와서 강의해달라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보통 모이면 100명, 150명 막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루마니아 한국인 선교사님들 대상으로 기도자학교, 이분들은 우리가 항공료까지 다 지불해가지고 거기 이 한국인 선교사님들 이건 가서 이제 한국인 선교사님 대상으로 했고 알바니아, 코소보, 마게도냐 이분들을 비엔나로 초청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현지인들, 이 가운데는 이제 그 교단의 사무총장도 되고 신학교 확장도 있고 막 이렇게 하는 보람들이 있었습니다. 2015년도 불가리아 스리벤 지역에 가서 터키계 불가리아 목회자들 또 대상으로 했고요. 또 2016년에 동유럽 각 지역의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이제 그들을 제가 각 지역의 그 교단장, 뭐 신학교 학장, 총회장, 부총회장 이런 분들을 그 시니어 선교사님들 통해 가지고 추천받아 가지고 제가 인솔 한 건 아니고 이제 다 이렇게 오거니제이션 해 가지고 의정부 광명교회 이제 세계 기도 학교 그분이 이제 광명교회 최남수 목사님이 국제 대표시고 그러시니까는 그 교회 제가 함께 했었고요. 2017년 3월, 10월 두 차례 걸쳐 네팔에서 기도자 학교를 제가 인도했고 17년 12월에는 몰도바에, 18년 2월에는 알바니아에서, 2019년 4월 지지난 달이죠. 거기서는 우크라이나에서 현지인들 각각 100명, 130명, 150명 이렇게 모인 그곳에서 그곳에 도전하고 그 은혜 받은 게 선교하는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하는 사역들을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 교회 비전처럼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께 그럽니다. 저는 비엔나 한인교회 담임 목사지만은 이 교회에 의해서는 저의 사역의 50%, 나머지 50%는 유럽의 복음을 위해서 저는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막 한 달에 거의 막 계속 나갑니다. 계속. 이 자리에도 뭐 외람 때지만 어떻든 왜 왔느냐, 그 목적으로. 그럼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걸로. 잘난 척이 아니라 저도 이제 아주 젊어 보이지만 저도 빨리 이제 마무리를 하는 그런 거기에서 어떻게든 주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든 드리고 싶은 거예요. 주고 싶은 거. 그렇게 하는 거. 자, 동유럽 선교사 수련회 사역하는데 저희가 그렇게 쭉쭉 합니다. 그거는 뭐 성김이고 지난 뭐 우리 아시는 분 아시지만 4월에는 지난해 갔을 때 우리 NK 교수님 계셨잖아요. 49명 왔습니다. 그들 항공료 다 지불하고 선물 잔뜩하고 얘들 4박 5일 동안 완전히 천국을 경험하고 왕처럼 식사처럼 대접하고 막
이렇게 했더니 아이들이 얼마나 기쁜지 선교사님들이 몇 분이 막 계속 제게 감사의 편지 왔어요. 공치사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게 보람이고 기쁨이고 이 사명인 거예요. 이걸 누가 했습니까?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어디에서? 서유럽에 있는 교회들. 어디에서 했습니까? 가장 오지에 있는 열악한 세계에서도 가장 어려운 비엔나에 있나 비엔나 한인교회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너무나 두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네. 네, 여러분 너무나 두달할 수 있어요. 제가 이 소리는 어떻게 합니까? 네팔에서도 했고 가난에 찌들어가고 돈 쫓아가는데 제가 거기서도 여러분 네. 한국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는 여러분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이러면서 하고 번쩍번쩍하는 거기에서 비엔나에서도 이렇게 세속적인 물결이 많은데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은 얼마나 합니까? 여러분 인도하고 원수 짓지 말고 인도를 품고 두 손을 들고 인도를 향하여 그들을 축복하고 인도를 품고 선교하십시오 하니까는 동부지역에 큰 신학교가 있어요. 전부 카트만두에 몰려있는데 그래서 저기 방송 들어가면 나옵니다. 거기에 나름 계기점이 본인은 얘기하는데 딱 보니까 제가 가서 거기서 두 번 집회했는데 그때부터예요. 그때부터 날랐어요. 네. 여러분들도 나를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은 나르고 아멘 안 하신 분은 나르는 걸 구경할 겁니다. 자 이제 제가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동유럽 복음화 아니면 유럽 복음화를 위한 전략들입니다. 이것은 제가 세 군데에서 발제할 때 포럼 할 때 한 그걸 원고와 동유럽 선교 전략한 그 발제한 것과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여기에 맞춰서 빼고 넣고 해갖고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이건 왜 썼습니까? 직접 관계가 없지만은 여러분 참고로 도움이 될까 해서 썼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알듯 맺는 말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선교에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교회여야 됩니다.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세계를 향한 주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특권과 의무가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지상명령에서 제외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명령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결단으로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성령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 공동체요, 선교 공동체요, 성령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 비엔나 한인교회는 그렇게 그 초점에 맞추고 어린이부터 어른의 일까지 성령을 실제적으로 받고 웬만하면 다 방언을 하고 그리고 말씀을 기초로 하지만 이렇게 하니까는 그리고 그 은혜 받았는데 어디로?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의 증인 되도록 하는 그 삶에 초점을 맞으니까 은사로 인하여 문제되는 건 아무도 없이 선교하는데 오직 그렇게 해서 재정의 50% 이상을 하면서도 재직회 당회에서 감론 을박이 아니라 여러분 화백제도 아시죠? 화백제도에 만장일치로 다 통과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와 일을 먼저 구할 때 나머지 모든 걸 더해주는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여러분 감사합니다. 혹 자랑 같으면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